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백신과 또 우리의 정상 일상 생활에 네. 대한 기대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미국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한다. 이런 네네. 또 흥미로운 내용이 전해지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어제 발표가 되면서 네네.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뭐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제 정부가 어제 내놓았던 이제 단계적 대응 방안을 본다 그러면 좀 더 서서히 완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로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2주가 지나게 되면 8인 가족, 직계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또 허용을 했고요. 두 차례 접종을 마치면은 뭐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지정되는 또 7월 달 가서는 이제는 외부에서 한마디로 접종자 대상으로 한해서 이제 야외 활동했을 때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실제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조금 더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1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이제 인센티브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을 넘어갈 것으로 보는, 그러니까 정부의 아닙니다. 네. 12월로 보고 있는데 12월 이후부터는 이제 실내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해제한다 이런 발표도 나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접종률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부의 그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는 뭐 마스크 벗는 날 아무래도 이제는 회복 일상으로의 회복이 도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 70%, 정부의 계획대로 간다면 12월에 가능하다. 네. 또 미국에서는 7월 4일을 목표로 해서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연초에 있었던 아까 뭐 미국 내용도 전해드렸지만 뭐 백신을 맞지 않고 좀 제한된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보복 소비를 하는 네, 이런 맞습니다. 흐름도 많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사실 소비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돼 왔는데요. 네. 코로나 피해주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볼까요? 보통 우리가 코로나 피해주 하면 이제 소비재 중심으로 좀 분포돼 있는데 뭐 네. 면세점, 호텔, 레저, 관광,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주가들이 사실 많은 영향을 받았었죠. 근데 이게 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어제 뉴욕장만 보더라도 크루즈 관련 주들이 좀 올랐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미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경제 회복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러한 시장의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동안 소외받았던 백화점주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 연도 1분기와 동분기를 비교해봤을 때 2019년 1분기보다 지금 매출이 더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런 것은 백화점이 다시 한번 일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달 10일 52주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물론 소폭 조정은 받고 있지만은 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좀 고무적인 게 더 현대 서울 아시죠? 여의도에 있는 이게 BP가 연내에 좀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맞춰질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연내.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 쪽도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거고, 현대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상승 폭은 좀 넓어질, 더 커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요. 영화 산업 쪽 본다 그러면은 사실 영화 산업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분노의 질주 개봉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분노의 네. 질주처럼 영화계가 오를 갈지는 아마 개봉을 했기 때문에 네. 소비자의 판들이 좀 달려있다. 그래서 만약에 개봉을 하고 나서 지금 누적이 한 126만 명 되는데 네. 이게 좀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줄줄이 대작들 기대에 이게 줄서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영화가 개봉하겠죠. 그러면은 이 영화 산업도 다시 한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빛을 발해볼 수 있는 지금 거기에 딱 그 기준선에 다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관객 동원 이런 영화들 네네. 뭐 우리 영화 사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았었는데 요즘은 정말 성적이 안 좋네요. 네네. 5월 19일에 개봉한 분노의 질주 9가 네. 100만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지금 딱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분노의 질주처럼 가야 될 텐데. 스트레스 해소되거든요. 이 영화 네네.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백신 접종으로 좀 활동이 자유로워졌을 때 네.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 피해주가 어쨌든 좀 오르긴 올랐고요.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 수혜주도 이제 움직임이 있고요. 네. 경기 민감주, 네. 뭐 기술주나 뭐 시장의 주도주 이렇게 쭉 있는데
백신 접종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에 봤으면 소비재주 다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게 너무 빨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광고주도 이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광고주 플러스 이제 광고학 얼린 제작사, 뭐 제일기계라든지 이런 어떤 제작사 쪽도 이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눌린 수요, 우리가 뭐 펜트업 효과, 그다음에 보복 소비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지금 딱 소비자들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고주들이 그걸 놓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돈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타겟을 노려서 이제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를 집행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은 이제 4대 매체 광고가 사실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TV 광고도 그렇고요. 라디오 광고도 그렇고 뭐 뉴스페이퍼라든지 아니면 매거진도 다 비싸거든요. 광고주들이 지금 광고 집행하려고 딱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주와 관련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SBS 많이 올랐죠. 사실 뭐 이번 연도 1월 초만 하더라도 2만 원대가 가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3만 원대로 급등하고 4만 원대도 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거 보면 SBS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역시나 광고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E&M도 있습니다. CJ E&M도 광고 매출이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광고 매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거 보더라도 광고주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여겨볼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제는 소비재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또 네. 눈을 좀 돌려서 미리 좀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광고주 뭐 제일기획 뭐 그리고 뭐 잉크로스 이런 디지털 네, 광고주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런 종목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이제 네. 광고비가 집행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SBS나 CJ E&M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코로나 피해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욕심을 좀 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네. 아직 코로나 피해주 올라간다는데 내 종목은 좀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외국인의 수급에 전 달렸다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코스피에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10거래일 내내 팔았거든요. 뭐 11일, 12일 같은 경우는 많이도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그게 근데 테이퍼링 네. 우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정상화돼서 경제 성향이 가열됐을 때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머징 시장을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백신 보급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낮기도 하고 동남아 쪽도 그렇고 네. 백신 보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럼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돈 들고 있는데 어떤 투자할까 봤더니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 시장 네.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봤을 때 테이퍼링 이슈가 좀 잦아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고 뉴욕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 시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머징 시장 같은 우리나라 같은 시장 그다음에 다른 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백신에 대한 보급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요. 그럼 당연히 약간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백신 보급률 플러스 외국인들의 수급 딱 요 두 축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이제 들어갈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제 보복 소비 이러면서 소비재주 이런 쪽만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이제 같이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백신 보급률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코로나 피해주에 또 관심이 확산될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측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백신 인센티브 정책 관련주 뭐가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 짚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방역 대응을 세부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스크 벗은 세상을 누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주식시장에도 흘러들어오면서 전거래 경제재개 수혜주들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관련주들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종목은 CJ CGV입니다. CGV는 지난해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객 수가 74%나 급감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국내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CGV는 다양한 비용 절감 위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객 수만 증가하면 이익 레버리지는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CGV는 단순히 코로나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OTT 산업의 확대로 위협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많은 증권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장의 위치는 견고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봉작만 등장을 한다면 관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최근 사람들을 극장가로 불러들이는 대작이 개봉하기도 했죠. 바로 분노의 질주입니다. 분노의 질주 전 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먼저 개봉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에 따라서 많은 작품들이 상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CGV는 8% 가깝게 급등하면서 1년 4개월 만에 3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예,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3만 6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CGV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주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 대장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중국에서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명확하게 다졌습니다. 설화수 주력 라인을 기존 윤주에서 자음생으로 변경한 것이 성과로 판단되는데요. 설화수 배출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30%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럭셔리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으로 매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 이니스프리 매출도 흑자 전환하면서 중저가 라인에 대한 우려감까지 완화됐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른 면세점 채널 정상화는 추가적인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브레이크 없이 상승 질주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로 3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신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특히 시내 면세점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데요.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면 면세점 실적 개선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사들이 또 여행 상품을 내놓기 시작하고 정부도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호텔 투숙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 손실폭이 감소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요즘 주가도 연일 올라가면서 10만 원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10만 원을 뚫어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경제재개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정부가 7월부터 백신 접종을 1회 하게 되면 네. 노 마스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가 노 마스크인데요. 네. 바로 아주 직접적으로 마스크를 벗으면 네. 화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피드백을 제가 요즘 많이 봤는데 여성분들이 사실 그 코로나를 좀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늘 쌩얼로 다닙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네. 평소에. 그러니까 이게 예. 제가 왜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화장 안 해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스크 쓰다 그러면은 이제는 약간 색조 화장만 조금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오히려 또 좋다는 분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 화장하겠죠. 근데 화장품과 관련된 주가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뭐니 뭐니 해도 중국 시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뭐 중국 시장을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뭐 해외로부터 중국 시장에 돈이 쏠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위안화의 어떤 강세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년 기간을 봤을 때 위안화 환율이 3년 만에 굉장히 최소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네. 위안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돈 싸들고 지금 중국 시장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빠르게 이제는 중국 시장이 이제 경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행업계가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반응이 오고요. 그 여행업계가 또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면세업계도 살아납니다. 근데 면세업계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면세점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화장품이거든요. K-뷰티이기 때문에 네. 화장품 업계도 같이 또 오르게 돼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는 중국의 어떤 여행업, 아니면 중국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런 화장품에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아까도 리포팅에서 나왔지만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의 메이저 화장품에 들어가는 ODM 기업이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한불콜마와 코스맥스. 정말로 대부분 이 화장품 뒤에 딱 까보면은 제조사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콜마 코스맥스거든요. 이런 화장품 ODM 회사 최대 회사입니다. 전 글로벌 그쵸. 이런 회사들도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좀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쁘게 화장도 하고 또 여행 가는 상상하면 맞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컨텐츠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뭐 대표적으로 CJCGV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고 그 전에 네. 여행주도 또 올랐단 말이죠. 네. 컨텐츠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컨텐츠주들이 정말 안 좋았었죠, 사실. 안 좋았다가 이제는
점차 요 근래 와서 좀 관심을 좀 갖게 되는데 아까도 리포팅에서 나왔지만 CGV 같은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잠깐 나왔었죠. 이제 3만 원 이하로 작년 1월 달에 내려갔었다가 이게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보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는 3천억 원의 연구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환사채면 전환사채지 왜 연구 전환사채냐라고 봤을 때 이제 연구채입니다. 사실 연구채 는 이제 상한의 의무는 있긴 있는데 사실 이게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한이 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을 본다 그러면 이게 부채가 아니에요. 이게 전환사채임에 불구하고 연구채는요. 연구 전환사채는 회계상 부채로 빠지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빠집니다. 근데 이게 왜 주식시장 할 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왜 좋냐, 연구채가 왜 좋냐고 봤을 때 이제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빠지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이제 자본분의 이제 부채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채에서 자본을 나누게 되는데 당연히 3천억 원의 연구채를 반환한다 그러면 이게 부채로 빠지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부채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지표상 봤을 때 와,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네. CGV가요. 지금 부채 비율이 1413%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연구채 발행하게 되면 한 692%로 좀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리스 부채를 제외하게 되면 326%로 확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채가 발행한다는 것은 주식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지표상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환경이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연구채 발행한다, 연구 전환사채 발행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그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따라잡지 못할 수준으로 빠르게만 안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CJCGV 3만 원 선 내외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앞으로 백신 인센티브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들 그리고 또 사실 거기서 또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관련해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또 관련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